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크록입니다. 아, 오늘은 고글 3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고글 3의 영상을 고글 2로도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볼게요. 이제 한 명이 컨트롤 하면은 그거를 세 명이서 볼 수 있고 여러 명을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다 테스트 해보는 걸로. 엠모드 비행은 안 해보셨잖아요. 네, 네, 안 해봤어요. 네,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토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셨어요. 우선은 비행하는 사람은 그냥 다 키시면 됩니다. 그냥 비행하듯이 아바타 2, 고글 3, 조종기 3까지 다 키시면 되고요. 비행자는 요 메뉴를 소출하고 전송에서 파일럿, 시청자 두 개가 있거든요. 나는 파일럿이에요. 시청자는 두 분이시고 방송을 켜기를 해야 되는데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가? 잠시만요. 녹화를 끄고 화면 녹화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전송에서 방송 켜기가 안 돼가지고 화면 녹화를 끄고 방송 켜기로 했고요. 2298이에요. 두 분은 메뉴를 호출하셔서 전송에서 시청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고글 아바타에 사용하던 고글 2로 고글 3의 영상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날아가 볼게요. 시작이다. 갖고 같은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됐고. 수동 모드에서 오, 엠모드. 아, 무서운데. 오, 떴어요. 떴어요. 보이죠? 오. 오, 전기줄.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근데 영상이 헐. 깨끗하진 않네요. 네, 이게 나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두 분은 조금 멀어지면 네.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눌러야 돼요. 이게 버퍼링 걸리는 것처럼 약간 화면이 딜레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깨지는 형식으로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면 녹화는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되고 있어요. 내가 누르면 같이 돼요, 또. 또 이렇게 이런 데도 지나다닐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화면 잘 나오죠? 네. 멀리 가면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나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손이 떨려. 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데 내려와가지고 이런 데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앱모드를 사용하시면 FPV 드론을 사용하면은 이런 거를 좀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루프, 파워루프 돌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실감 나네요. 옆으로 휙 돌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 돌아서 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아, 이 화면을 공유해서 보는 건 좋은데 네. 좀 많이 끊겨요. 너무 끊겨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영상이 보이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네, 집중을 못 하겠어요, 영상에. 이게 두 분은 그거 FCC 액을 안 했을 수도 있겠군요. 아, 저는 했어요. 아, 제 건 안 됐어요. 그런데 둘 다 끊겨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행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아, 더 심하게 해봐도 돼요. 네. 지금 짱트로님 오바이트 하는 게 목표예요. 아, 저는 풀스 VR로 단련이 웬만큼 돼 있어서. 근데 확실하게 요턴은 지금까지 불안한 것도 없고 요턴은 매우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동감이 넘치네. 저는 아바타 2를 그 초보자 모드만 써봤잖아요. 네.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 빨리 그 컨트롤러로 연습을 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왜 이게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될까요? 끊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끊겨요. 계속 끊겨요? 아니, 속도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밑에 보면 속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그렇죠. 빠르진 않죠. 근데 또 지면하고 가까이 가면 천천히 가도 빠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건 아바타에서 많이, 아니, 에어3로 많이 해봐서 익숙해요. 지금 속도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낮다 보니까 고도가. 여기로 또 들어가 보고. 저도 화면이 혼자 할 때보다 더 안 좋게 나오긴 하네요. 메인 화면도 끊겨요? 끊기진 않는데 화질이 좀 떨어졌어요. 왜 유튜브에서 1080으로 보다가 갑자기 420이 된 것 같은 느낌? 쭉 올라가서 진짜 이게 화각이 넓어가지고 정말 넓어요. 매빅이나 미니 에어로 보는 거랑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센서 드론하고. 그리고 이게 화면 외곽이 왜곡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높게 올라가고 제가 자주 쓰는 거 루프 다운 돌아서 뒤집어 가지고 떨어지다가 무서우니까 앞에 보고 내려가야죠. 아, 이거 깨지는 거 아니었으면은 체감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질 때 사정없이 깨지네요, 화면이. 아, 그래요? 예. 네. 나도 깨지는 거야, 뭐. 다리 밑으로 들어가야죠. 밑에 하천. 무서워요. 화면이 멈출까봐 무서워. 지금 신호가 약해. 신호가 안 약하면 하겠는데. 그리고 예전 아바타 1하고는 다르게 아바타 2는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좀 사람들 있는 데 날려도 부담이 좀 적어요. 공식적으로 81이니까 에어3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소음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 에어3보다. 나도 적은 느낌이에요. 아바타 1은 되게 거슬리는 소리여서 그 누가 들어도 좀 싫은 소리. 그쵸. 그쪽이 좀 강했죠. 네. 아바타 2로 오면서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그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서. 네, 그쵸. 부드러운 소리. 네. 이 무덤은 처리라도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되나? 파묘? 아, 내가 각도가 높았구나. 어쩐지 내가 쓰던 각도는 이렇게 낮은 각도입니다. 5도. 5도에서 놀면 요런 비행이 가능해요. 요런 비행. 머리가 돌아가 자꾸. 5도에서 놀면은 저기요. 5도에 놀면은 들어가시죠. 아, 잠깐만. 들어가시죠. 아니, 그 출구가 안 보이는데? 에이. 출구가 안 보여. 진짜로 안 보여요. 아, 보여야지 들어가지. 저 그걸 해줄 거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또 5도니까. 오, 바람. 쫄. 아, 5도니까 이게 손에만 익으면은 이렇게 좀 정지되는 듯한 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리에 서는 거. 아바타 같은 경우 M모드, 아크로 모드일 때, 매뉴얼 모드일 때 호버링이 가능하다면 다 된 겁니다. 호버링이 가능하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셋이 쭈르륵 앉아있는 모습이 재밌네요. 이게 멈춤 버튼이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바로 멈추면 돼요. 그랬을 때 잘 모르겠다 멈춤. 그러고 아래로 내리면은 착륙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어, 잘 봤습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어, 체감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초보자 모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조만간 리프트 오프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리프트 오프 설치 바로 할 겁니다. 했다면서요? 아직 안 했어요. 다음에는 리프트 오프 설치하는 거하고 리프트 오프에서 비행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비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실 얘기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짱트롱님이었고요. 케이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